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팁 문화. 최근엔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도 미국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결제창이 생겼다고 하네요.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팁 문화. 대체 언제부터 왜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중세 시대 유럽에서 농노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 추가 수당을 주기 시작했고 이후 영국에서는 손님이 주택에 머물면 하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는 관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은 런던의 커피하우스를 비롯한 상업시설에서도 기본 요금과 함께 돈을 추가로 내는 팁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 미국 부유층들이 유럽 귀족들을 따라 하면서 식당 웨이터에게 약간의 수고비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팁 문화가 노예들에게 돈을 떨궈주는 식의 모욕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20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팁 문화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의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고, 이때 많은 사업주들은 급여의 일정액을 손님에게 받는 팁으로 월급을 때우면 된다고 하면서 흑인들을 택도 없는 싼 임금에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흑인들은 손님이 주는 팁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불황이 왔을 때 미국 북부의 식당주들도 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때울 수 있다는 생각에 팁을 장려했고, 실제로 연방 최저시급이 7.25달러, 하나로 약 9,200원인데,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시간당 2.13달러, 하나로 약 2,900원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요금의 일정 부분을 10에서 20% 정도 추가로 팁을 내는 관습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격에 서비스 비용이 따로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팁은 자발적으로 주는 게 맞는데, 이를 강제하거나 공식화한다면 괜히 내가 팁을 안 주면 짠돌이가 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